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새 은혜를 허락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한 영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 저는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저녁에 또 온라인 새생명 초청 주일을 위한 이렇게 저녁 기도회가 인도인데 제가 또 오늘 그 메시지 중에 또한 영혼에 대한 이렇게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원론적인 것을 하고 저녁에는 좀 구체적인 간증, 한 영혼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면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오늘 한 영혼의 가치인데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 여러분, 우리 인간을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될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을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 될것 같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넘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몸값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 있죠. 그죠? 그 중에 보면 우리 추신수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 가서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추신수 선수가 이제 한국에 와 있는데 이 선수가 한때 많이 받을 때 1년 연봉이 250억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40% 정도 세금이 이제 떼이겠지만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도 237억이에요.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 같은 경우도 109억.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선수죠. 메시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제 몸값은 얼마 같아요? 제 몸값.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사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에 대한 그 가치가 그 사람의 어떤 직분이나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지금 사회에서 얼마만큼 이바지하고 있고 또 운동선수로 말하면 연예인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얼마만큼 유명하느냐에 따라서 또 운동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돈으로 환산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돈을 수천 수조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목숨이 오늘 죽는다면 그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온천하, 성경에서는 온천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온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생명과 우리의 가치라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본것 중에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이 폐암 선고받고 뭐 종교적인 질문 24가지도 했지만 뭐 정확한 모르겠지만 그 중에 자기 생명을 1년인가 연장시켜주면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폐암 선고받고. 그거 보세요. 지금 오늘 당장 준다면 돈 수백억, 수천억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한 영혼의 가치,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은혜의식, 무한의식, 무한한 의식, 이거를 깨닫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은혜, 우리가 뭐, 3시, 5시, 뭐, 9시, 11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늦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복음 앞에 돌아오면, 똑같이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자격이 축복들이 엄청나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비교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 정말 이 복음 속에 축복을 누리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가치가 사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비교 평가하지 말라지만 저는 비교가 자꾸 평가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정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염려와 불안과 이 두려움들이 많거든요. 다 치유받아야 돼요. 자, 성경에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절대 감사 의식 속에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그 부분들 얘기하시잖아요. 자, 우리의 가치가 시편 139편 보니까 139편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다윗은 그렇게 사람이 창조되고 자기가 창조된 것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원래 우리가 지음 받았을 때 이런 축복 가운데 지음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지음 받은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문과 개인의 문제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비교 평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생각, 그다음 믿음, 체질을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 믿음, 이것들을 다 체질을 치유받아야 돼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실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자의 가치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절대 가치. 구원받은 자의 절대 가치. 그게 이번 주 우리 그 특별히 그아그 유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핵심 메시지 중에서 저는 되게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광야 40년을 주셨나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의식과 감사 의식을 복음 안에서 찾으라는 거죠.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가치는 뭐냐? 우리 영혼도 중요하지만 절대 가치는 사실 나는 나를 모르거든요. 당장 이 순간 모르기 때문에 절대 가치는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그리스를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게 뭔가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베푸신 최고의 가치, 나를 사랑하는 증거 중에 증거는 뭐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사실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방황했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 하늘나라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4년 전, 30몇 년 전, 33년 전에 그 열정, 그 은혜, 그 감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감격 속에서 목사님 사역하신다는 걸 보면서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우리가 중요하다. 왜 강약기를 걷게 하셨느냐? 이것은 나의 창세기 3장은 정말 가치 없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나의 영혼을 볼 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혼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핵심에 보면 우리는 전무후무한 백성이라는 거죠. 출애굽을 한 백성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모든 저주에 세명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있는 오순절의 축복과 하늘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수장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돈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체질입니다. 저를 통한 생각. 그리고 우리 생각 치유, 믿음 치유, 체질 치유 받아야 돼. 이 방법은 예배, 24시 집중, 오직 홀로 있을 때 기도 하다 보면 어느 날 서밋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가치 중에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꺾으시고 그들을 진노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게 하시고 요단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무너뜨리시고 아이성 항막하게 하시고 칠족속과 31명의 왕을 멸하시게 하시고 기브온 족속을 멸하시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 잡고 갈때 전무후한 응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의 체질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사의식,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복음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여유, 평안함,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의 가치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오늘 저녁에 또 말씀드리기 때문에 본문 내용은 말씀 또 저녁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영혼,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 양 있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소중함이 그렇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부모자 이 말씀에 분명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전무후무한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미래는 보장되는 겁니다. 그게 신분과 권세고 승리하는 비밀 10가지, 그리고 변하지 않는 10가지 발판. 그게 다못 외울 것 같아요. 그냥 복음하면 되는데 이게 뭐 승리하는 10가지 비밀, 또 변하지 않는 10가지 발판,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 승리하는 확신 5가지, 이것도 알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복음으로 우리는 사죄받았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인도받는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이건 확신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이 9가지,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이 금요철학 메시지처럼 9가지 중에, 저는 금요철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미션의 동력자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믿음의 동력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금요철학 때 메시지 혹시 말씀하셨는데, 함께 가는 이 축복들, 미리 보는 62가지 예배와 기도, 이게 사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을 받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여호수아 10장이 말하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성도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 이래 180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게 전해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전도 가운데 들어왔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들어왔다, 한국교회가 들어온 지 200년도 안 된다, 그 전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갔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사실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전무후무한 우리는 백성이라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유월절의 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는 길에 전무후무한 응답은 뭐 기적 같은 돈벼락을 준다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미래가 237 치유 서밋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사랑, 그럼 복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 사랑한다는 말 알죠? 현장 사랑한다는 말은 불신자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이건 저녁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혼 사랑한다는 말은 주위에 있는 성도, 뭐 저도 잘안 되지만 가치 있게 여기셔야 되고 정말 복음 안에서 대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개인 기도는 집에서 조용하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5월 23일에 있는 30일에 있는 온라인 새생명 초청주의를 놓고 전 교구 식구들이 전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생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 이것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이제는 집중 속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은혜의식 속에서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안과 특별히 우리 한 영혼에 대한 가치, 불신 영혼에 대한 가치, 구원받은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자녀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전무후무한 미래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입을 크게 열려 채우시는 하나님,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